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네. 시간에도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의 이펙터 그라비타스 트레몰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에너지가 넘치네요. 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지금 계속. 그렇죠. 네. 바지 오줌 싸겠어요. 네네, 진짜 아직은.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은총 씨랑도 계속 이걸로 이렇게 페달보드를 짜면 어떨까? 밴드에 어울릴까?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네, 나눴잖아요. 네. 은총 씨도 그 생각을 아까 하셨더라고요. 네. 딜레이는 둘 중에 하나만 쓰고 나머지를 싹 페달보드로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제 계산기 저희가 두드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네, 갑자기.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 달에 하나씩 모으기 시작하면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반년이면 다 모으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한 큐에 사고 뭐 12개월 뭐 할부로 뭐 가시는 거죠. 할부에 노예. 뭐 어차피 그런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라비타스 트레몰로는 빈티지 브라운 페이스에서 영감을 얻은 트레몰로 페달입니다. 모든 아날로그 시그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동시에 완벽하고 유니크한 그리고 아름다운 트레몰로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투명하고 화려한 클래스 A 클린 부스트 회로를 통하여 오리지널 시그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트레몰로 사운드를 전달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디바이스 AD823 증폭기를 통하여 완벽한 음색과 선명도를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른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의 이펙터처럼 기타의 시그널을 100% 아날로그 시그널로 유지하고요. 탑재된 디지털 칩은 또 안 돼. 디지털 칩은 이펙트의 컨트롤을 담당합니다. 노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9V DC 아답터를 사용을 해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네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네. 익스프레션 인풋과 미디 네. 단자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드라이브, 인오브를 사용하여 헤드룸과 페달의 이펙트 아웃출력을 네. 제어를 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드라이브 네. 노브와 함께 사용해서 볼륨량을 설정을 하겠죠. 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밝은 음색을, 반시계 네. 방향으로 돌리면 부드럽고 어두운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네. 레이트, 트레몰로 효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탭 템포를 사용을 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뎁스, 트레몰로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네. 스웨이, 이 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모듈레이션의 파형이 급격하게 요동치게 됩니다. 네. 12시에 두게 되면 완벽하게 대칭된 모듈레이션 파형. 124, 368, SBH 예, 노브입니다. 이 노브는 탭 템포와 탭 템포에 대한 분할을 제어를 하고요. 딥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SBH 스위치로 변환이 가능한데 스탠다드 트레몰로 H 하모닉 트레몰로 그리고 가운데 두 개 두면 이 두 가지 트레몰로를 사용한 하모닉까지 모드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독특한 점이 두 개의 웨이브 쉐입 토글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레프트 웨이브 쉐입 토글 같은 경우는 모듈레이션의 앞쪽 절반 쉐입을 조절을 하고요. 모듈레이션의 뒤쪽 절반 쉐입을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쪽은 트라이앵글, 뒤쪽은 코르스 페달과 동일한 그렇죠.
그래서 파형을 굉장히 독특하게 깎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머리를 너무 잘 썼어요. 네. 다음 탭홀드 스위치, 탭템포 스위치로 트레몰로 효과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 할 수 있고요. 상단의 DIP 스위치를, 딥 스위치를 이용할 경우에 트루 바이패스와 버퍼 바이패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로어 토글, 이 토글을 사용해서 역시나 두 개의 프리셋을 저장하고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펙터 상단에 위치한 익스프레션 램프 파라미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네. 저희가 대신에 이미지를 띄워드릴게요. 네. 참조를 하시고 버즈비 온라인 쇼핑몰 내 상품 설명을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라비타스에서 제공하는 이 이펙터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 프리셋을 세팅을 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프리셋은 디스리페어라는 프리셋이네요. 네. 벌써 이게 뭔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피킹양스가 네. 다 전달이 돼요. 그쵸. 그리고 지금 얘가 증폭이 되니까 네. 살짝 크랭크업 된 소리가 나면서 이 그 일본에 쿠루리라는 밴드 있어요. 그 톤도 좀 연상이 되고 네.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프리셋을 한번 네 이번 프리셋의 이름은 스테어웨이 투 더 초퍼네요. 아 그래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 그건데? 예전에 저희가 원플러 트레몰로 다룰 때 그 네. 그린데이 노래 프리셋이 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네. 효과가 연출되고 있네요. 네. 다음 프리셋. 이번 프리셋은 Here or There 네. 라는 프리셋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무난하네요. 이거는. 사운드가 그러네요. 이런 사운드도 나네요. 그렇죠. 다음 프리셋을 세팅을 해볼게요. 네, 이번 프리셋은 디지털 드림스라는 네. 프리셋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쵸? 그런 거죠. 풍성하고 네. 화려한 그리고 투명한 네. 트레몰로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끝판왕이네요. 일단 트레몰로가 이럴 수도 있구나. 네. 이러네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자주 쓰이는 이펙터는 아니잖아요. 트레몰로라는 네, 그렇죠. 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효과를 잠깐 주는 방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트레몰로를 걸어서 빈티지한 연주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트레몰로를 정말 자주 쓴다라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욕심내볼 필요가 있는.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체이스 블레이스 이 브랜드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고유의 외관이 그쵸. 다 동일하다는 게 페달이 다른데 다 그쵸. 동일하단 말이죠. 근데 그 각자의 이제 노브라던가 토글에 다그 페달에 맞게끔 그걸 이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과 이제 뭐 세이브 방식이라든가 이게 다 똑같이 네. 나오는 규격을 짜놓고 이걸 다 다른 페달로 지금 만드는 네.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참 칭찬할 게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노브가 살벌하게 달려있는 걸 보면서 정말 속된 말로 쫄탱이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만 사용해 보시면 어떤 뭐 드라이브가 됐건, 딜레이가 됐건, 트레몰로가 됐건, 체이스 블레스의 이펙터 하나만 사용을 해보시면 나머지 이펙터들은 다다 바로 쓸수 이해를 할수 있죠.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게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그라비타스 트레몰로를 이용을 해서 시연을 해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멋진 브랜드, 진정 갑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씨 한줄 평, 네. 부탁드릴게요. 한줄 평이 무의미한 한줄 평. 아, 정말 한줄 평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멘붕이 오고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지금 체이스 블레이스 아까 우리가 계속 체이스 블레이스를 리뷰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현영님과 저는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해상도 그리고 이게 제공하는 사운드가 이제 만들기 쉽고 그리고 안에 없는 소리가 없고 이제 그 페달에서 일단 낼수 있는 소리들이 다 있다 보니까 와 정말 이거를 아까 저는 현영님한테 이렇게 그 말씀 드렸는데 이거 다 이렇게 짜놓고 얘들 체이스 블레스 제품만 이제 페달 보드를 짜요. 그다음에 이제 녹음 장비만 딱 들고 다녀서 이제 녹음할 때 거기서는 앰프 시뮬레이터만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나 아니 필요한 걸 띄우고 이걸로 다 녹음하면 끝이 나겠구나. 왜냐하면 고 해상도의 소리가 제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한줄 평을 내려볼게요. 뭐 헤리티지, 빈티지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이펙터들이 빈티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 정도로 한번 한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빈티지한 이펙터들, 뭐 진짜 막 3, 40년 된 이펙터도 있잖아요. 그런 이펙터를 제외한 최근에 나온 빈티지 성향의 이펙터들 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 이펙터들은 빈티지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유니크하다 보니까 끝과 끝이 맞닿는다고 새로운 빈티지, 새로운 헤리티지를 제시하는 이펙터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줄평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점수 한번.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9.5, 9.5.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드라이브 계열, 공간계 계열은 저랑 은총 씨가 점수를 더 높게 주고 있고 네. 이 위상계 쪽으로 살짝 이제 점수가 낮은 이유는 자주 안 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가 아니라 이거는 다 진정 10점 만점 이펙터들이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마음도 좀 있어요. 왜요? 그 아까 냉장 그 이것도 마찬가지고 코러스 페달도 사실 거의 뭐 9.9였거든요. 그쵸? 속으로. 근데 아 이걸 다 이렇게 주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이거 이제 내가 좀 덜 쓰는 페달이니까. 자승자박 저희가 스스로 네.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의 이펙터들 더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